예,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 이제 오전에 아침에 이제 우리 은하자매가 이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1절부터 26절 다 읽을 거예요. 왜? 그랬더니 보통 목사님들이 본문 길면 길게 적어만 놓고 중간에 짧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고생해서 이제 실컷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놓았는데 안 읽는 경우가 많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만들으라고. 오늘은 긴 본문을 다좀 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전체 구성을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 사람, 인생인 인간들인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은 무어라 한마디로 정리 혹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철학가나 혹은 문학가 혹은 예술가들에 따라 인생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들로 설명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인생을 문학가들은 글이나 말로, 또 철학가들도 글로, 그리고 예술가들은 자신의 음악이나 미술로 그렇게 자기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 단어들이 한 면으로는 일리가 있는 표현들이지만 또 인생 전체를 완전하게 다 설명했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는 관점이나 자신이 경험한 인생에 따라 그한 면만 부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많은 표현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부족함, 궁핍함 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에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누구나 어떤 인생이나 할것 없이 궁핍함,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 동의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자주 등장하는 계속해서 살펴볼 단어인데 바로 목마름, 갈증입니다. 과거에 2002년에 이제 월드컵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히딩크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목표를 이루고 그 정도만 해도 우리 온 국민들은 열광하고 있던 그때에 이런 한마디를 남기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은 정말 큰, 좀 뭔가 달라 보이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가져도 배고프고 더 가지고 싶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은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 중에 하나라 할수 있습니다. 타락 이후로 인간은 수고와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체로서의 그 최소한의 생존과 그리고 번식을 유지하기 위해 목마름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부족함을 느끼기에 인생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이나 통증, 슬픔, 두려움 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가 그런 배고픔이나 통증, 두려움, 걱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배고프지 않다면 먹지 않겠죠. 그러면 굶어 죽겠죠. 우리에게 통증이 없다면 우리의 건강을 챙기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 또 고생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겪지 않는다면 그 슬픔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많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부정적인 감정, 느낌, 반응들 중에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원초적이라 할수 있는 것은 목마름입니다. 밥은 오랫동안 먹지 않고도 버팁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에서 탈수가 일어나면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이 목마름은 수분의 부족으로 인한 우리의 육신의 갈증이기도 하지만 더 10년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느끼는 목마름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과 공허함 중에 인생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이런 원초적인 궁핍과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부족함 가운데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참 슬픈 것은 우리가 한 지체로 한 형제자매로 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 목표는 그 자리들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없는 애석한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부지런히 돈을 벌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가지지 못하면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정된 자원 안에서 우리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궁핍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자신의 이 배고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인생을 달려나갑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또 수고해도 그 수고를 멈출 수 있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호소합니다. 먹지 않고도 배부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육신은 시간만 되면 끊임없이 배고프다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현실은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으로 부족하니 앞으로 더 열심히 달리라고 우리에게 채찍질을 해야 합니다. 더 달려야 하고 더 빨리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이 목마름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이 목마름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목마름에 의해 물을 찾지만 그 물을 찾으러 다니느라 우리는 또 목마름을 느낍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고 지금도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두었던 그 남편들 또 그 남편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 큰 목마름을 더 강한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이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수다, 생명수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이 여인에게 하였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시공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때는 언제인지 공간은 어디인지. 4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남쪽 유대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있죠. 그 이제 남쪽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 남쪽의 유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 정도의 개념이 되겠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또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많이 살았는데 북쪽에 가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근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쪽 사해바다 근처에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쭉 올라가면 요단강이 흐르고 위쪽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주로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을 나누는 가운데 지역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살았습니다. 어떤 다문화 가정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강제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인종을 없애버리려고요. 그래서 강제 혼인도 시키고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문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혈통의 순수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남쪽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유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동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더 이상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 바로 가면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고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기 싫어서 멀리 둘러서 북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했고 이 사마리아 지역 중에서도 수가라 하는 성에 둘러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선 3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 특별히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와 대화를 한 장면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3장은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다 암송하고 있을 법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된 곳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 배경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도 신실하고 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고 어떤 영적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보니 심상치 않거든요.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좀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3장 2절을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시간이 언제인지 알려줍니다. 언제냐면은 밤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지 못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다른 유대인들이 볼까봐.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던 그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밤에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3장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밤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 너희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가지려면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한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뭔지 모른다. 중생이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위에서 태어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생이란 말은 예수님은 위에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 거듭난 것.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면 사실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을 성경은 제6시라고 합니다. 제6시. 제6시가 몇 시쯤 되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네. 우리 아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유대인들의 시간은 아침 6시부터 1시가 됩니다. 그러면 6시면 몇 시입니까? 오전 12시죠. 오후 12시가 딱 되는 시간이죠. 한참 햇볕이 뜨거운 시간.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그냥 시에스타나 즐겨야 될 그런 시간인데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 이 여인은 우물가에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자, 하여튼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이게 뭐 좋은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당신 유대인인 것 같은데 당신 우리 무시하면서 왜 당신 물 필요하니까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함께 교제하기 싫어했던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6시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제6시는 누구도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하고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하고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우물가를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에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그 뜨거운 햇볕이 장렬하는 그 시간에 이 우물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번 마시면 돌아서면 또 목마르게 되지만 또 그 시간에 그 우물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반복되는 갈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 마시면 영원히 해결되는 그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다시 거듭나는 중생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그 영혼의 목마름,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우물을 기를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물이 없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이 깊은 우물에서 물 기를 바가지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길어 먹겠다고 나한테 당신에게 물을 구하라고 지금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저마다 인생의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돈에 목말라하며 돈을 법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명예에 목말라하며 명예를 가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이 꺾이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돈만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라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생하고 땀 흘려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고생한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을 찾듯이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그 앞에서 영원한 생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무엇일까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은 극심한 천대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함께 모여 동네의 소식을 나누는 그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동의 교제의 장소에도 이 여인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말한 바와 같이 제 육신은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아무도 마주치지 않기 위해 그 시간에 이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14절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4절 15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예, 이 여인은 다시 이 우물가를 찾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수군수군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매일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 우물가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한번 주시면 내가 이 우물가를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고생하고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수치를 견디면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이 여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16절에 누굴 데려오랍니까? 남편을 데려오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너무 많은데 참남편이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전에 남편이 몇 명 있었습니까?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다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을 하고 있죠. 19절을 보면 이 여인은 이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에게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참남편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 여인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없음으로 인한 자신의 목마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고 이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남성 편력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계속된 결혼의 실패를 말하는 것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남편이 없으면 안정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편에게 의존하고 그 남편을 바꾸어 가면서라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이 남편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며 이 여인은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남편을 찾는 이 여인의 영적 목마름은 참된 영혼의 생수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 자신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라고 이 여인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영적 목마름으로 예배를 드려보고자 했는데 자기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는 가짜다 거짓이다 하고 무시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는 나갈 수 없고 이 여기서 예배는 가짜라 그러고 내가 도대체 어디서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야 됩니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모세오경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모세오경까지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예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 제도와 그들의 행위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의식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서 이탈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목마름 때문에 찾았던 남편들이 있었지만 실상은 그 남편들이 목마름의 해결책이 아니라 그 남편들은 더 큰 목마름을 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목마름 때문에 그 남편을 찾았지만 이제는 자기가 추구했던 그 남편 때문에 우물을 기르러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위로를 얻기 위해 남편을 찾았지만 이제는 그 남편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군 그림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숨겨주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살았던 여러분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감추고자 했던 노력은 무엇입니까? 그 헛된 인생의 노력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지금 데려오라고. 내가 붙들고 살았던 그 남편을 지금 데려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남편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붙들고 살았던 그것, 나에게 참된 물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생수가 아니었습니다.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오늘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이 붙들고 있었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잘못 드려온 예배의 방식도 포기하게 하십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여기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예배는 잘못됐고 저기로도 갈 수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이 산도 필요 없고 저 산도 필요 없고 오직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되겠죠.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예배는 종교가 혼합되어져 버린 더 이상 참된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22절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23 그리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23절, 22절, 23절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알고 예배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둘 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나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4장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라는 말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제 더 이상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 어디에서든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예루살렘으로의 성지 순례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성전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또한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예배드렸던 허상들, 그냥 그림자들, 마치 이 여인이 붙들고 있었던 그 남편과 같은 존재들, 거짓된 실체들이 아니라 참 은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주시는 참된 은혜, 진짜 은혜, 진짜 그 은혜의 실체 안에서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으로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은혜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실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된 은혜, 허상의 이미지만 있는 은혜, 그 남편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수를 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곳에서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예배 가운데 목말라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는 진리의 실체가 있는 그러한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리는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그 은혜의 실체, 우리가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그 헛된 노력들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남편이 너무 든든해서 그 남편 때문에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다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남편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너무나 변변찮아서 날마다 날마다 그 남편을 바꾸어 보고 또 바꾸어 보고 또 바꾸어 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 궁핍함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확보하였기에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 남편이 너무나 든든해서 그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아서 날마다 목마름에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도 안 되는 사람입니까? 이 둘 다 문제입니다. 예수가 없어도 되는 사람도 문제이고 예수로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도 안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영생을 얻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를 받아 마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그 헛된 노력들,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매일마다 노력하고 수고하는 땀 흘리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은혜의 실체가 있는 성령 안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 예배 안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은혜의 실체가 있습니다.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있습니다. 이 역사 안에서 은혜의 실체,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목말라지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영생수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한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 은혜의 실체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목이 말라 짜온 바닷물을 마시면 그 물을 마신 만큼 몸에 남아있는 염분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더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또 극심한 갈증 때문에 또 그 바닷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또 더 강력한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수분이 부족으로 말라 죽어가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형국이 혹시 그런 형국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왔던 인생의 그 헛된 노력들, 예,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이었음을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앞으로 좋은 자리 얻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원한 생수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까? 잠시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 들으며 우리가 결단하고 내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각자가 알 것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심연 깊은 곳에 있는 그 우리의 남편이 아닌 남편들 시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다시 은혜의 실체를 경험하고 이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할 영원한 생수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